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일산구 고향대로 일산 동구 고향대로 위치한 든든한 교회 우리 장향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방송실 볼륨 조금 많이 키워주세요. 제가 소리를 막 크게 못 내거든요. 제가 마이크 갖고 조정할 테니까 한 더 많이 올려봐요. 인색하지 말고 쫙 올려봐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둘 셋 좀 뭐 말이 퍼졌으니까 중음을 한 세 개 낮춰봐요. 중음만 하나 둘 셋 중음을 낮추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기다가 하이를 두 개만 올려봐요. 하나 둘 셋 목사님마다 이 소리 톤이 달라요. 전부 다 완전 달라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맑아졌죠?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이를 한 칸을 더 올려주세요. 하나만. 그러면 아주 맑아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거기다가 저음을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그럼 더 부드러워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괜찮죠? 네. 근데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하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성관 목사님 마인드하고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왜 아멘 안 하셔?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뭐 다른 것 떠나서 나는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보면은 그것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살아야 돼요. 나라가. 그리고 공산화되고 사회국가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세상 말로 말하면 멍청한 것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아멘 해봐요. 지금 중국 보세요. 사회국가잖아요. 공산국가고.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요. 빼먹고 다 빼먹고. 다 추방시키고. 복음이 안 돼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자 해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떠들 거 없어요. 여구 야구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 동성애 차별금지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콩가루 나라가 돼버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세요. 말할 것도 없어. 한번 책 한번 읽어봐. 베트남에 대해서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하루아침에 거짓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자. 나라가 지금 너무 우울해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이민 가고 싶다는 동 막 이런 식 너무 들리니까 괴로운 거야. 아주 죽일라 하지만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만 도망간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내가 지난 수요일날 딱 일주일 됐네. 내가 대통령실에 갔다 왔어요. 아, 이 동네 봐. 할렐루야. 갔었어요.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위로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갔다 와가지고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극동의 목회자 자문위원장을 맡아서 그 자격으로 그리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의 그 한교청 있잖아요. 제일 대표이장이 장중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백석대학교 설립자 총장이고 그분하고 저하고 또 극동의 김장한 목사님하고 셋이 두루락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내가 그거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남을 평하게 잘하건 못하건 간에 대통령이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나. 맞죠? 그분이 편안하여 백성들이 평안할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하고 지난 수요일날 갔다가 낮에 저도 성석교회라고 화곡동에 부흥의 도중에 갔다 온 거예요. 낮에 저녁 집회 맞춰서 온 거예요. 갔다가 할렐루야. 힘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목사님 사회 보면서 그런 말씀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 하여튼 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제 시간만 그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게 기도하자.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경제 강국이 돼야 된다. 맞죠?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마귀 새끼가 장난하는 이 법규가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주장하면서 지 자식들은 주장하는 놈들이 지 자식들은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 이중 인격적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제 아들놈이 군대 갔다 와서 남자 손 하나 잡고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럼 지가 어떻게 할 거요?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안 서주 내가 어떻게 서줘요? 목에 칼을 들어도 못 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전과자가 되는 거요? 나는 아주 내 저기가 깨끗하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전과자 올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아, 저 뒤에 두 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하네. 할렐루야. 여기는 애국자들이 여기 기도원에 들어오잖아요. 김성관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 이거보다 나보다 10배 심하게 말할 건데 나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나는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 김성관 목사님이 할 얘기 소신껏 확 하는 분이고 참 귀한 분이에요. 아멘.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이제 여기 집중하시고 저도 부흥하고 막 지금 달려온 거니까 좀 기도 좀 해주면서 같이 은혜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월요일부터는 또 전국 목회자 사모님들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주의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지금 얼마나 준비하냐고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원을 꽃을 한 두 주간 심는데 꽃값만 3천만 원 들어왔어. 꽃값만 거기다 근에 놓고 뭐 놓고 아유 왜 그 목회자들 사모님들 얼마나 힘들어. 그분들에게 필링 할 수 있도록 뭐 일절 다 무료로 다 해서 2박 3일 꼭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감사한 게 여기저기서 성령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면 좋아요 했더니 까마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이처 그 줄기세파는 그 나종천 박사 아시죠? 그분이 저 잠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 강의 한 시간 해주기를 또 해줬고 또 250만 원짜리 병원도 크게 하잖아요. 그 종합검진표 250만 원짜리 행운권 10장 내주시고 그 사모님들 전체에 32만 원어치 줄기세포로 만든 아이크림 세트를 전부 주겠다고. 그러니까 참 얼마 이 많은 복사님 사모님들에게 싼 거 줄 수도 없고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고민했더니 그냥 기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좀 해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막 생기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자, 오늘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 하는 말씀을 놓고 전할 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듣다가 변화되고 말씀 듣다가 능력받고 말씀 듣다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미리 드립니다. 박유선 성도
깨끗게 치료해 달라고 50만 원을 드렸고 오명순 또 송파 세문교회에서 또 임중래 권사님 드렸고 심상훈 형돈이 이명을 치료해 달라고 이숙자 권사님 성대등교회 등등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오니 천만 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상훈 성도님 손 들어봐요. 심상훈 예. 이명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 죄송합니다. 이런 건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기 또 박유선 분들이 손 들어봐요. 어디서 박유선? 박유선. 아, 저 뒤에 어디가 아파요? 에? 에? 종양 1호세 1호. 가지고 앞에 앉아요. 저는 뒤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컨트롤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붕해를 가도요. 붕해를 가도 이 앞에 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요. 나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도 도움되는 얘기예요. 기도원에서는 어느 교회 가도 자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어떻게 컨트롤을 못합니다 목사가. 아멘. 그래서 앞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은 사모하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뭔가 껄끄럽다고 해서 무슨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가깝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뒤로 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을 것은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이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존귀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설교 시작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즉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뭐래요? 음식을 먹어도 유익이 없는 음식을 왜 먹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흥에 왔어요. 유익한 일을 하려고 왔잖아요. 그 뒤에 앉았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요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대개 치료가 나타나고 사모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는 만큼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강하게 일어나고 치료가 나타나요. 여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앉았다가 혈액암이 그냥 일어나 버리고 그 부산 세계립교회 저기 손현범 목사님 교회 앞에서 앉았는데 병원에서 살 수가 없다고 뛰미고 왔는데 첫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1년에 5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 이름 대드릴게. 김종희 권사. 전화를 걸어봐요. 거짓말인지 나 이름을 밝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치료해요. 저는 안수 잘 안 합니다.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감찰하시니라. 조금 전에도 여기서 대화하신 우리 오륜교회 권사님도 하나님 치료받고 맞죠? 아멘 해봐요. 이렇게 치료받아갖고 또 오는 거예요. 제 집회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말씀 듣다가 허리가 펴지고 뭐 이런 요구 눈이 밝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이명이요 한 50명 100명씩 그냥 치료받았습니다. 세계일교회 같은 데는 한번 선포 딱 하는데 근데 그것은 장영이가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를 군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갈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맞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이렇게 주의 종이 선포하니까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심줄이 생겨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 말씀이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드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잘 들으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 한 50분 전하면 일반 부흥에 2시간 전하는 거 내용 똑같으니까 길게는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두르시면 말씀은 능력이라 하겠으니까 그 능력이 나를 치료하고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우울하고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좀 마음은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 잡념 다 버리고요. 쓸데없는 생각 왜 하고 앉았어? 다 버려 버려. 아멘. 그러다 보면 말씀이 딱 들을 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선한 자로, 우울한 자가 기쁨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으로, 약한 자가 강함으로, 죽을 자가 삶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음으로, 눈먼 자가 뜨게 함으로, 이명이 없어짐으로, 우울증이 날아감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말씀은 변화가 일어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맞아,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뭐 했지 않느냐? 뜨거웠지 않느냐? 감동이 되는 거야. 뜨거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이 들어올 때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심령이 막 달라지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지 너무너무 교만하고 그렇잖아. 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 사람은 뭘 본다? 애무를 보고 판단하잖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이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런 것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휴게소에 그 청소부로 취직을 해가지고 은퇴하신 후에 그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어떤 아줌마가 창문을 쭉 열으면서 빗자루 들고 있는 작업복 입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저씨,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휴지나가지고. 아, 그거 누가 몰라 내려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잖아, 지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보고 버려달라 이 얘기 아니요. 그런 식으로 막,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 다 있구나. 뭔 말인지 아세요? 커피를 뽑는 데서 잘 안 뽑히네 해서 왜 이렇게 막 커피가 이렇게 묽게 나와? 아니야, 모르게 묽게 아니라 막 진하게 나왔나?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보라고. 그러니까 아, 동전이 없면 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동전 꺼내다가 넣고서는 하나 뺐대요. 빼줬더니 아, 괜찮네요. 그러더니 이거 찐득찐득한 거냐? 아저씨 없어요. 너나 먹으라 하려다가 참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이기적이고, 그리고 겉보고 빗자루 하나 들었다고 그렇게 목사를 무시하고, 빗자루 하나 들었다고 작업복 입었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애무를 보고 취하나.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당시에, 저는 개척교회지만 체험하고 부흥사가 된 거거든. 21살 때부터 저는 부흥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호텔, 이름은 안 밝힐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개척교회니까 돈도 없고 그래갖고 그 봉고차 있잖아요, 마우라 터진 거 따다다다다다 이거 끌고 이제 갔어. 그랬더니 얘 새끼야 여기 어디라고 여기다 맞춰 잘 가. 그래서 삑삑삑 돌다가 결국에요 백가지 다 딱지 긁어 막아놔 대놓고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세미나 했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했더니 교인들이 그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인들이 막 뭐라래 울면서 예? 세상에 체험맨을 하나 사주더라고. 그 체험맨이 체험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애무를 보고 판단하냐? 세상에 다 마구라 터진 봉고차 끌고 오면 또 어떠냐? 그 옆에 근처도 못 받치게 해, 아주 그냥. 세상이 이렇다니까. 내가 실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해줄까요? 실제 있었던 일 해줄까요? 어느 억만장자 부자 노부부가 있었어. 자식도 없어.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돈을 억만장자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부가 의논을 했어. 여보, 우리 좋은 일 하고 가자. 그럽시다. 그럼 이 우리나라 말하면 몇 좋을 거요. 그 돈을 어디에 기부하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 끝에 미국에서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다가 기증하자. 학교 좀 증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수표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이게 실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찾아갔어. 정문 앞에서 경비가 허스름한 부부를 보더니 어째 왔어요? 여기 대학 총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했더니 아, 총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 리가 없고요. 바빠서 안 돼요. 빨리 저리 가요.
문전박대요. 그 사정했어요. 급한 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나가시라니까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여보, 우리 하버드 대학에 하지 말지 말고 이만한 돈이면 저만한 대학 우리가 질 수 있다. 하나 교회 학교를 세우자.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학교를 큼직하게 엄청나게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인가요? 유명한 대학, 하버드 못지않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하버드 대학 총장에 들어가가지고 총장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물론 직원 잘못 뽑은 이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도 없고 애무를 판단하는 직원을 경비로 세웠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 가면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해봤자 내가 잘난 척한다고 할까 그만두고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냐, 사람은 애무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왜 하면 안 하셔? 이 문기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사람이 인격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과부가 엽전 두 개를 드렸을 때 이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헌금뿐 아니라 모든 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해하시겠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돈 벌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부흥회를 48년을 다녔는데 49년째 다녀요. 한 번도 난 못 봤어 그런 목사님들. 아멘 해봐요. 요즘 오직하면은 서울 장신대학교에, 예? 통합주장신대학교에 목수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목회자들 개척교 목사님도 와서 하는데 그거 3개월에서 6개월만 하고 자격증 하나 가지면, 잘 들어요, 하루 일당에 60만 원, 80만 원이요.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 아, 이 돈이 안 눌래네. 시골 교회들 조그마한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1,500만 원 교회에서 줍니까? 3분의 1도 안 줘. 아멘 좀 안 하세요? 돈 벌려면 그런 거 할 수 있어. 기술 배워서 6개월만 배워도 돼. 근데 신학 공부하냐고 몇십 년 동안을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무슨 돈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마인드를 가져 성도들이 생각이. 이 부흥의 기도원에서는 특별히 이런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개교회 같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좀 바꾸라고, 생각을. 무슨 뭐 목사가 돈벌이하고 돈을 밝히고. 여러분, 술 처먹는 놈들은 돈이 가면 갈수록 술 주정뱅이가 되고요, 사기꾼들에게 돈이 가면 갈수록 사기만 처먹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마약 좋아하는 놈에게 돈이 가면 갈수록 신종 마약만 처먹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물질이 가면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 물질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가지고 여기 술 파티 합니까? 예? 얘기해 보시라고. 이 기도원에 많은 영혼들을 은혜 받는데 이런 집회 여는 데 쓰고 있잖아요. 깨달음의 남에. 여기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려우니까 직원들, 목사님들 많이 가셨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질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물질이 가면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요. 나이트클럽을 가겠어요? 룸사롱을 가겠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콜라텍도 한번 안 가봤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대면 3월 210번지요 대통령하고 한 동네 살았어요. 진짜요? 그런데요, 성동면이에요 대통령도.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가정예배 싸면서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 게, 그 뭐야,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처럼 세뇌교육을 시켰어. 어린 나이에 우리 10남매 애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신 거예요. 10남매를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주일 건들지 마, 11조 건들지 말고. 왜 하면 크게 안 해? 주의 종 건들지 말고. 너 때문에 주의 종 근심이 생겨? 건들지 마. 네 번째 뭐요? 네 번째 뭐 건들지 말아야 할까? 첫 열매 건들지 마라. 나는 철저하게 지금도 목사 됐지만 지킵니다. 내가 목사님들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 여기 목사님, 목사님 내가 한 번에도 반말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경쟁이 많아요. 그다 한 번이나 반말하지 않아요. 믿어지면 두 손도 가면해봐요. 그게 내 머릿속에 세뇌 교육이 된 거야. 그게 내 축복 속에 살잖아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교육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무게 심주지 말고요. 저기 자기만 손해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기도원이니까 이 설교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개 때문에 내가 마음 너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변화시켜주든지, 아니면 멀리 다른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까지 이 기도를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 49년째 이 기도를 안 빠진 적이 없, 빼돌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구체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다 저 그 소리 들으면 안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서 목회 그만두게 해주든지, 나를 부려먹으려면, 나를 쇼먹으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응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싸우지 마요. 부닥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을 없애주고 디딤돌만 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멀리 이사 가든지 이민 가든지 하고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으로 주의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이제 3시 예배가 또 있어요. 두 번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산인과 교회가 왜 모델 교회입니까?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세 가지. 아, 모르세요? 대산인과 교회가 모델 교회인데 세 가지가 있었다고요. 몇 가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한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요, ing예요. 계속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죠? 이게 계속 ing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될 때나 잘못했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맞죠? 항상이란 말, 항상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오늘 서른 얘기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좀 빨리 끝나고. 어느 분이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치료 나타났는데 오늘도 치료의 선포를 해달라고. 나는 웬만한 일반 교회 가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기도원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아멘 해봐요. 선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안 먹고 뭐 치료받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쉬지 말고. 자, 포기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끝까지 버티자. 요게요, ing입니다. 성경 보세요. 들것에 메고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내 친구가 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요. 살려내잖아요. 사케오가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요? 돌감나무까지 올라가요. 그 나머지는 다 아시잖아. 아멘? 끝까지요, 끝까지. 창세기 32장 야곱이가 기도할 때도 끝까지 야폭강변의 환두뼈가 육을 지도록 끝까지 부르짖죠.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 부르짖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끝까지가 중요해. 요단강 7번 목욕하라. 6번까지 목욕해도 하나도 안 나섰는데 7번째, 마음문 여세요. 7번째 어떻게 됐어요? 7번째, 6번째까지는 조금씩 나서가는 것이 상례인데 아무것도 없어. 반응이 7번째 다져버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를 보는 거야. 아멘.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6바퀴 돌았는데도 금도 안 가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진도 없고 여진도 없고. 아멘 해봐요. 뭔가 증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타나. 이게 안 나타나. 근데 마지막 7번째, 아멘 좀 해봐요. 역사했어, 했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리고성 갔다 온 분은 더 실감 날 거예요. 제가 여리고성을 우리 교인들 한 92명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요, 내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 돌아도 더 돌겠더라고.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래.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아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인내의 신앙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 맞잖아요. 한번 생각하면 6일째까지 6번에다가 7일째 되나 7번이면 몇 번이요? 13바퀴 도는 거예요. 합치면. 맞죠? 그러면 그냥 하루에 1시간 내로 13바퀴 딱 돌고 잠만 퍼자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요. 내 방법, 내 상식을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가 옥제평강하셔. 할렐루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여섯 받고 다 돌았는데 하나만 남았는데 마지막 날이 금도 안 가요. 그럼 에라 진짜. 아유 정말 하나님도 참 웃겨. 진짜 나를 멍청하게 봤나 이거.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마지막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 더 실제 얘기할게요. 얼마나 기도도 낙심하지 마라. 그 말 있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낙심하지 마요. 뭔가 안 보인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끝.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알아와 몰라요. 록펠러가 아주 가난뱅이였잖아. 그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갔어. 그 믿음의 유산이 십계명이야. 그게 뭐냐? 록펠러 십계명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록펠러 십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친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봐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 여겨라. 쓸데없이 곁눈질하고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담임 목사가 최고요. 왜 아멘이 출장 가셨어 지금? 아멘이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 여겨라. 세 번째가 뭐예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가 뭘까 얘기해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왜? 예배 시간에 본교회에서 꼭 드려라.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어디 앉으라?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했는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댔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잘 들어봐요. 한 번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저거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래. 그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 뭐지 금 은을 캐는 게 뭐라고 그래요? 광산, 금광산 같은 거. 그 광산을 샀어. 저분은 가만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앉았네. 다 샀어. 할렐루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갈 텐데 안 가고 있는 거 봐. 이게 진국이야 진국. 할렐루야. 그래서 샀어. 그걸 사가지고 왜 샀냐면은 그 돈 많은 사람이 다 캐고 나니까 이제 아무리 캐도 안 나오는 거. 이제 끝났어.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쉽게 말하면 단물을. 그러니까 싹 헐값에 파니까 돈이 없지만 헐값에 샀어. 그걸 인간적으로는 멍청한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기 시작하는데 캐나가는데 나오는 게 뭐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안 나오네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녹펠라야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봐라.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아멘. 그래서 조금만 깔짝하는데 딱 깔짝하는데 깔짝하는데 아멘 할 때까지 깔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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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 장로님 같다. 어느 교회요? 오늘 이렇게 하영정 목사님 계신데 아우 할렐루야. 근데 참 목사님 같아요 얼굴이. 근데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이 이게 보통 겸손하지 않고는 못 앉아요. 나도 장로님들 많이 있지만 할렐루야. 근데 끄적하는데 펑 터져버렸어요. 뭐가 터냐? 새큼한 물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뭘까? 석유입니다. 그냥 록펠러 하면 다른 말 안 해요. 석유 황제라고 해요.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버는데 내가 그의 역사를 보면 30대에 미국에서 아니야 40대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에서 질거부가 돼요. 놀랍죠? 최고 부자라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 봐. 얼마나 부자인지 얘기해 줄게요. 지금도 맨하탄에 가보면요, 맨하탄에 가보면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맨하탄 가보셨어요 장로님? 가보셨죠? 맨하탄에 가면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회사에 크게 사업을 해요. 맨하탄 한복판에 아들이 할렐루야. 그 맨하탄에 가보면 진짜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 도로에 그 월가 쪽으로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 있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엄청난 빌딩 수비요. 그게 다 노펠레 센터예요. 아멘 해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예, 부자면 지금도 록펠러 센터에는요 잘 들어봐요. 돈이 얼마나 두르면요 11조만 정확하게 개수하는 직원만 41명이나 있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영주 목사님 하늘에 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 김상욱 목사님 1년에 한 번 대집회가 뉴욕에 있어요. 거기에 할렐루야 대회라고 있어요. 체육관에서 크게 해요. 근데 금년에 내가 강사가 됐어요. 7월 달에 기대해 주세요. 뉴욕 전체 기독교 연합회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맨하탄에 가면 난 거기서 은혜가 돼요. 진짜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 가보셨어 장로님? 예, 강변의 교회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그거 녹펠러가 단독으로 어머님을 생각해서 지어받친 교회입니다. 예, 너무 멋있죠.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적이신다. 이것만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오. 하나님은 우리 황건사님과 함께 하신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김성관 목사님 초팬이야. 그 교회 끝까지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신 김성관 목사님이 그래서 저만 보면 우리 황건사님 뭐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여기도 왔어. 장양이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떴어. 어제 안 왔었잖아. 그치? 어제 왔어?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가만히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온다 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맞아.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야, 이게. 맞죠? 잘 들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이것만 간직해도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하나님 어떤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잖아 우리보다는.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어. 맞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자요. 근데 왜 성공했을까?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쉬었을까? 잘 들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오르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는데 왜 올랐을까? 핵심은 여러분 축복 시몬이 배에 올랐다 이걸로만 사람들이 설교 듣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그 앞에를 보시라고요. 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걸 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하냐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가급적이면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몬의 배에 오르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ING에게다가 좀 길어졌는데 예? 이제 알아들었어요. 교회를 섬겨도 끝까지 섬기세요. 주의 종을 섬겨도 끝까지 섬기세요. 의리를 지키고 예? 왜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잘나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자빠질까 터질까 죽을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성경에? 아멘.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그 왕이지만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버림받고. 그 사울왕이 말로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잘못을 회개할 줄 알고 주의 종의 충고를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을 줄 알고 겸손하니까 왕중왕으로 써주잖아요 다윗을. 아멘. 그것 차이요. 사울과 다윗왕의 비교만 해도요 여러분 한 5년 10년 동안 은혜가 풍성해질 거다. 그것만 깨달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 항상이란 말은 세상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요? 소망이 뭐요? 아 뭐요? 소망의 뭐요? 인내. 사랑의 뭐예요? 수고.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소망, 천국에 소망이 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런 사람은 인내해요.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교회 떠나고 승질내냐고요. 이 성경도 잘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왜 참을성이 없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맞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졌네요? 지켰네. 아멘이죠? 지켰네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만을 위하여 살게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이 뭐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인내할 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서론에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3시에 믿음의 종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는 설교를 몇 시에 하겠다? 3시에. 유튜브로 들어가는 분들도 3시에 강남 금식기도원 치면 나오니까 생방송 들어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들어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진짜 천국의 소망이 진짜라고.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승질 충만, 혈기 충만할 수는 없잖아, 목사가. 승질대로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승질대로 하면 우리 교인들 몇천 명 다 죽이고 한 명도 안 남을 거다, 그래서. 나도 감옥 가고. 그래, 승질 충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승질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참고 인내하니까 다 교회가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승질대로 누가 어떻게 살아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막 사도로 뭐 자기 승질대로 살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내가 이렇게 참는 자냐. 내가요 죄송하지만 호신술 가리킨 사람이요. 다 얘기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사람 패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죽어도 안 패요. 나는 주님 올 때까지. 왜 아멘 안 해요? 맞잖아요. 사람이 주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운동한 게 왜 운동했어? 사람 패라고 운동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승진대로 사람 패면 되냐고요. 겁주고 협박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멘.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아멘. 인내 중요하죠. 인내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니 우리 한홍근 목사님이라고 육군 중령으로 제대하고 군목으로 그리고 극동방송에 양육국장까지 하시다가 연령이 채서 금년에 은퇴하셨어요. 나하고 이제 가깝고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막 그런데도 인내하자고 목사님 하나님이 좋은 일 예비했죠. 긍정적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기도하는데 극동보다 10배 내가 볼 때는 좋은 데를 김장하 목사님이 연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까 전화 왔어요. 회사라고. 그게 뭐냐면 로펌이라고 있어요. 장로님 아세요? 변호사들 한 500명을 거느리는 큰 회사예요. 거기 사목 그리고 거기 고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대우도 극동보다 훨씬 많이 주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왜 아멘 안 해? 대법관들, 판검사들 출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요. 아니 아멘이 출장가에서 남 잘 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내 이름도 밝혔잖아요. 아멘. 조금 전에 그 통화하냐고 조금 내가 1분 늦게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아멘.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여기 보세요. 인내하세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을 그냥 노출되고 승질 노출되고 혈기 노출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는 뭐가 따로? 수고. 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수고가 없어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수고가 아무것도 없어. 말로만 떠들고. 말꾼이요 그거. 그러지 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아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맞잖아요? 주의종을 사랑한다. 뭘 말로 누가 못해 사랑한다는 소리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수고가 없는 건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 어떤 남편은 사지가 멀쩡한 놈이 생활비 하나도 안 준대요. 그래서 가짜다. 너 가짜고 산다. 내가 그렇게 하려다가 속으로 하고 말았어 내가. 맞죠? 그죠? 사지가 멀쩡한 놈이 나가서 일하면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하루 일당 노가대빵에 빗자루만 들어도 하루에 25만 원, 30만 원 준다. 8시간. 맞죠? 왜 어떻게 해서 예? 돈도 하나도 안 주냐? 가짜지 그건. 이 동네 봐.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좋아하네. 자기 남편 욕하는 것 같아서 싫어? 뭐 당연한 거겠지. 제 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는 올바로 얘기하는 소리요. 맞잖아요? 예. 수국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입에다 그냥 강력 본드로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예, 말했으면 행동을 옮겨줘야지. 열매를 보고 나와 아주 좋아 죽네 아주.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의심하지 마요. 확신하는 게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의심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믿어. 주의 기적을 믿으라고요. 오늘도 내 병을 치료할 걸 믿으라고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뭘 통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 권능. 권능이 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아멘. 능치 부담이 없는 권능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만 받으면 돼요. 암덩어리도 못 써지고 이명도 없어지고 눈도 뜨고 종양도 없어지고. 아멘.
간질병 환자가 일주일에 두 번 쓰러지는데 안산에서 집회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얼마나 울고 장로님 권사님인데 아들 하나가 그래갖고 왔는데요.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은 내 세포가 잘못 만지 아무리 의사 유명해도 수술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성령은 어딘지 알잖아.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이 진동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간질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어디 아픈지 다 압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시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죄사함 받으면 돼요. 죄사함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온누리교회에 그 뉴 프런티어 처치라고 맨하탄에 한 1500명 청년들만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뉴 프런티어 처치 유인영 목사님 온누리 출신이에요. 그분이 청년 출신인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엊그제 집회를 하는데요. 와 하버드 예일 뭐 이런 프린스턴 이런 출신들 학생들이 꽉 찼어요. 1500명이 애들 그렇게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난리도 아니더라고. 나는 생각도 이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은혜를 받을까 했더니 안 그렇더라고.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심령이고 녹여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알아?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죄사함 받는 길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뭐 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싹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맞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다 역사가 일어나. 뭐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만 고칩니까?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사함 받음을 고백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도 다 죽은 사람 보혈의 피로 제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실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다 갔어도 다 일어나 보세요. 3시에 구체적으로 또 집회가 일어납니다. 다 서 계셔봐요. 손 잡지 마요. 방배 뚫도 의지하지 마라. 다 내려봐요. 고개 들고요. 내가 막 억지로 악을 쓰고 그러지 마요. 저는 그런 집회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만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요. 어디 아픈지를. 손목이 아프면 막 손목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명도요 막 진동이 오면서 이명이 없어져요. 소리가 없어져요. 크게 아멘 해봐요. 이명이 없어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막 간증이 나오는 게 이명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네? 합동 측 교단의 총회장 작년에 지내신 배광식 총회장님 울산의 배암교회를 2차 집회를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세상에 어떤 분이 와서 이명이 없어졌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 앞에 나와서 막 쇳소리가 나는데 없어졌다는 거. 사람 미치는 거죠. 소리 나는 거. 주님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고백만 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생각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이 고백만 하면 저는 선포합니다. 선포만 하면 손 잡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놔라고요. 다 맡기고 있어요. 그 손목 발목 무릎 어딘지 아픈 걸 만져. 종양 있으면 종양에 진동이 오든지 아픈 걸 찾아가요. 고백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고백하세요. 눈 감고 자존심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체면 버리고 십자가 생각하여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가 보혈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하세요. 예? 저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포합니다. 시인하세요. 주님 시인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자존심 버리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내가 악을 쓰고 막 그를 하지 말고 다 맡기라겠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종양이 동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명이 떠나라. 우울증이 날아가라.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종양 무력 아버지 근종 다 녹여주시고 허리와 다리가 쭉쭉 펴지게 하시고 갑상선도 치료하시고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고백합니다. 주여 살고 싶으면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다 맡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 거 손들라 하지 마요.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을 치료합니다. 지금 무릎을 만지고 관절을 만지고 허리를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막 지금 막 어깨 좌골신경 50견 60견 지금 허리 다 만지고 있어요. 지금 갑상선도 고치고 폐도 고쳐주시고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자존심 버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보혈 때문에 내가 치료받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지금 치료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세요. 자존심 버리고 벌써 심장을 막 고치는 분 있어요. 아픈 곳을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주님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주님 고쳐주십니다. 주님 치료하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삐뚤어진 허리 고쳐주시고 방광 좌골신경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턱관절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원을 축복해 주세요. 강남금식 기도원 하나님 까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물질 주시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 주님 막 치료하는 거 보세요. 오 주여 지금 막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고 진동이 오고 만지는 분은 앞으로 빨리 나와요. 재발하지 않도록 선포하고 끝나겠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거 느끼는 분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저쪽에도 허리 자골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재발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나와요. 얼른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는 분 나오라고요. 주님이 지금 치료해요. 막 귀가 안 들린 귀가 들리고 이명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턱관절 고치고 진동이 막 오고 주님이 자기를 일어나요. 누가 앉으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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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치료한다고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님이 지금 막 치료하는 분만 나오세요. 저 안수 안 합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사람만 나오라고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 싶은 사람 나와요. 영광을 아버지 받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많이 치료했지만 겸손하게 나온 사람들 하나님 완치 판명 받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분들을 치료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영광 돌리는 자들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꽉 차게 하여 주시고 저들 하나님 간증자로 써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어디 만져요? 머리를 고쳐요? 여기 머리 고쳐요? 다리를 고쳐요. 다리 고쳐요? 골반 좋아졌어요? 여기는 어디 만져요? 울지 말고 가슴에 이게 심령의 변화가 오면서
예, 머리요. 머리를 고쳤고요. 여기 가슴. 가슴을 치료했어요. 예. 여기는요. 어깨요. 어깨 막 하나님 막 움직이죠. 예. 그 봐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만져줘요. 어디에요? 우울증. 예? 우울증. 우울증을 지금 여기는. 당뇨요. 당뇨. 여기는. 저 가슴. 가슴 어때? 뜨거워요? 아까부터 처음. 저 여기는요. 턱관절. 턱관절 어때요? 지금 만지시죠? 턱관절 있는 분들은 턱을 만진다니까 막 이래요. 여기는 어디? 망막 백내장요. 백내장 주님 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주여 아멘. 주께서 백내장은 아니요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확 보일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백내장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역사가. 자 들어가세요. 영광만 돌리지 간증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들어가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이번 집회. 아멘. 셋이 한번 마지막 또 치료합니다.